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내 안에 보좌의 축복 누립시다. 이것 있는 말씀 가지고 헤븐리 블레싱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이 안테나라는 주제로 2022년 세계 램드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WRC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메인타운인 이 덕평 RUTC에서는 오프라인 대회가 열리고 또 모든 각 교회 타운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첫 번째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 나를 보좌화하라. 나를 보좌화하라. 나를 보좌화하고 나를 현장화하고 세계화를 해야 된다. 내가 중요해. 내가 살아야지. 내가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입니다. 아무도 못 보는 눈을 가져야 돼.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눈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시대에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안테나가 뭐냐? 세계화 소통을. 전 세계와 237 5천 종족과 우리는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안테나가 돼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플랫폼이 뭡니까? 나의 영적 세계입니다. 나의 영적 세계. 파수꾼이 뭡니까? 나의 현장 세계. 안테나가 뭡니까? 나의 글로벌 세계.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이 키가 뭐냐? WIO입니다. With Emmanuel Oneness. 이 속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O-U-R-S입니다. Only Unique 또 Recreation System.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초신 새 가족들 예수 믿을만 되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예수를 믿는 모두 오래된 분들은 타성에 젖지 마시고 실감나는 이런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자기찬 지하 감옥에 그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오고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이 8번 나옵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이 7회가 나옵니다. 풍성하다 말은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정리하면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지금 감옥이지만은 체험하고 있다. 이 풍성함을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매일 여기서 체험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리찬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사형당할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전혀 다른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Heavenly Blessing.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려다 흥분해가지고 흥분해서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여러분 이 아침에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헤븐리 블레싱을 체험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환경, 모든 이런 상황,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237의 빛을 그렇게 비추는 놀라운 237 치유 서밋으로 쓰임받게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 나의 모든 환경, 나의 심지어 나의 모습까지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 여러분에게는 헤븐의 파워가 주어졌어요. 헤븐의 탤런트가 주어졌어요. 헤븐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이 찬양을 2분 중간 한 100분도 넘게 들었어요. 한 1000번 들었나. 계속해서 헤븐의 파워 탤런트 여러분 미션을 이걸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파워가 뭐냐 힘이 뭐냐 내게 있냐 내가 지금 사용하냐 내가 바울처럼 누리고 있냐 여러분이요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찬양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 존재가 내가 누군가 그 가치 존재를 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 속고 있어요. 사단이 다 속아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사단이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헤븐의 블레싱을 놓치게 만들어요. 놓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내 자신 내가 쳐다보다가 세상적인 사람 기준 가지고 쳐다보다가 다 속는 거예요. 다 속고 있어요. 이 사기꾼 사단에게 다 속고 있으니까 아무 힘이 없고 주신 달란트 다 사장해버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스스로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이런 신자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주신 헤븐의 블레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 택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잔으로 삼아주셨다. 양자의 축복.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양자의 축복.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어로 말하면 election, adoption이라고 요약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나 집사 장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놓치면 완전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자리 싸움이나 하고 육신적인 기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자식, 저주받을 자식. 우리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다. 아멘. 재창조된 거예요. 김씨 가문, 이씨 가문에 태어나서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아온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재창조, 리클레이션, 재창조됐다면 재창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재창조된 모습이 보여야 돼, 신자들이. 원래 살아왔던 그 지저분한 그 창세기 3장에 뒹굴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거듭 났으면, 아, 저분 변화됐구나. 말이 달라. 생각이 달라. 노는 게 달라. 가치관이 달라.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생활에 종교생활. 이 어마어마 축복 다 놓치고 이 재창조의 축복을 모르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뭐냐. 성자 예수님이 주신 헤븐리 블레싱입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님이 뭘 주셨냐 이걸 살펴보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서신서를 쓰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엔 크리스토, 영어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 제일 중요한 이 바울 신학이고 성경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상은요, 성자 예수님이 구속 사역으로 구속사역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헤븐의 블레싱을 누릴 수 있다. 그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연합되었다. 그리스도 나와 하나다. with 하나다. 라는 것을 24시 누리는 거예요. 24시 상관없이, 환경 상관없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상관없이. 그 상관없는 것이 불신자들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 원리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아 감추어져 있는 걸 그 안에 있는 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는 거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 그 감추어진 그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 그럼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 실패할 수가 없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를 내가 체험하고 사는데 어떻게 실패가 됩니까? 실패는 정상 아니에요. 가난 그 정상 아니에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난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는 거 하나님이 계획 있는 경우는 하나님 하시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속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인 지저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참복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넓이를 알아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 이거를 전 못하니까 맨날 교회 다니면서 서론이 정사하잖아요. 서론이 이신. 비교하는 이신. 불신자 수준에서 살잖아요. 이거 속은 겁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 꽉 잡으세요. 언약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고 세상을 보좌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럼 저절로 다 되게 되었어요. 믿기만 하면 저절로 다 돼.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 덜커덩, 덜커덩.
빵꾸가 펑펑 나고 부두가 펑펑 나고 고통당하고 얼음도 그 전부 안 믿어서 그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변명하지 마시고 내 믿음 점검하시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냐 없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헤븐리 블레싱 이 블레싱을 이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그 능력 힘입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껏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헤븐리 블레싱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은 속량 곧 죄사함. 속량이란 말이 헬라 말로 아포루트, 아프로트로시스라는 아프로트로시스는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뜻이 있고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속량이 뭐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다라는 뜻이에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 당시 로마 제후에서는요 수많은 노예들이 많았어요. 이 전쟁을 하고 이기면 그 거기 있는 사람 다 데려와요. 노예로 데려와서 보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노예 생하는 걸 보면서 그 중에 일부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양자가 됩니다. 아예 법적으로 너는 종하지 마. 내 자식을 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해서 양자로 그걸 삼고 또 주인이 값을 다 치르어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노예도 하지 말고 누구에 속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자유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주인이 값을만 치르면 돼요. 값을 치르면 당시 로마 이 문화를 배경으로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속량의 개념을 영적으로 적용을 시켰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요? 죄의 노예였어요. 죄. 우리 영적 상태가 죄의 노예. 불신자들은 내가 뭔 죄 있나 그렇게 거짓말하지만은 다 불신자들 신자들 다 죄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킨 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로 1절에 보면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 죄의 종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죽으려고 아니라 죽었던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었어요. 불신자는 지금 죽은 상태예요. 저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 우리는 살아난 상태고 아멘. 살아났고 죽은 상태. 우리가 전에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죠. 세상 시킨 대로 사단의 시킨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냥 시킨 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의 노예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불신자들은 싹 다 죄의 노예지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죄의 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죄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죄 그러면 사회생활 가운데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긴 죄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 안 되지요. 예배 안 드리지요. 모르죠, 예배가 뭔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창세기 3장 상태, 그것이 원죄라고 합니다. 죄. 가장 중요한 죄예요. 이 죄는요, 사람 죽여서 살인자가 된 보다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사람 중에서 살인자에게 예수 믿어 영접시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상태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 3장 상태라. 그런데 이런 죄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처럼 죄의 대가가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는 죽음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죽음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 바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나느냐? 그럼 뭐 자살해도 뭐 아무런 문제 없겠네.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죽음, 육체가 딱,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는데,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그냥. 육체는 흙이에요. 먼지. 태워버리면 어디 간지도 없어요. 여러분, 화장 들어가서, 또, 멀쩡한 사람 들어가서, 실제 나올 때 뭐 나와요? 이만큼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이만큼 딱 몇 개 남아요. 해골로가. 가서 이제 기념으로 한기라고. 그것도 먼지지.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버리잖아요. 육체는 다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혼이 갑니다. 영혼이. 한 번쯤 끝나느냐? 육체는 죽지요. 죽으나 영혼은 영혼은 죽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그거를 잘 보신 자들은 모른다 말.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육체가 끝나면 영혼이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 육체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영들이 모인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딱 가서 심판을 받는데, 자, 영혼의 결과, 영혼이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사는데 영생의 축복이냐, 영벌의 저주냐. 서울 시민인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잖아. 영등포 교도소 가보세요. 영등포 교도소 독방에 온갖 사형수부터 온갖 무기수 다 있어요. 못 나옵니다. 자유롭게 못 나와요. 그거 딱 갇혀 있어야 돼.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그 사람 죄 해방되면, 죄 해결되면 나와요. 그냥 우리처럼. 여러분은 영불에서 영생으로 하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심판으로부터 완전 자유함 길이 뭐냐? 그 길이,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종교들 욕을 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속량 곧 죄사함의 축복. 이게 헤븐리 브리싱이라니까요. 죄사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길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겠다. 그 피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이란 것은 노력으로 머리 깎고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은 피예요, 피. 무조건 피입니다, 피. 피가 아니고, 그 피가. 구약때는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 14절에 이 사실을 밝힙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제사, 십자가 한 번 제사, 한 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 성천 재림과 심판을 다 언급합니다.
죄 사함의 축복을 설명을 그렇게 하죠. 히브리 10장 17로 18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죄를 위해서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 우리 짐승 들고 와야 되는데 안 들고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오기 때문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 피만 믿으면 돼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정근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고 내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피. 한국 초기에 이 경상도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커피 한 잔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애 그랬죠.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그런데 경상도 발음 말하면 커피로 속죄함 그 피로 뭐 비슷합니다. 커피 마시면 뭐 속죄함 되는 줄 알고 그 피로 하니까 커피 어쩌는 말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다. 참 얼마나 큰 축복이면 그냥 공짜로 믿기만 하면 뭔 사람이 뭔 하나님이 치사하게 인간에게 욕을 합니까? 뭘 돈을 달라 합니까? 뭘 노력하라 합니까? 애쓰라 합니까? 열심히 하라 합니까? 열심 필요 없어요. 그 열심은 종교 용어예요. 그냥 누리세요. 그냥 예수 믿고 누리시라고. 뭐 그래 인상을 빡빡 쓰고 그렇게 혼자 심각하게 도닦듯이 그 모습을 하면 우리는 항상 24 웃어야 돼. 즐거워야 돼요. 내가 지난주 장로회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즐거운 거, 즐겁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냥 노래 부르듯이. 노래 부르듯이 성공한 사람들 그래요. 뭐 심각한 게 없습니다. 용산 뒷골목에 부속 갈아 바꿔먹고 속이는 사람들이나 심각하지. 더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즐겁고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보다 더 해야지. 아멘. 절겨.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은 확인해 주잖아요. 이 완전하게 해결된, 완전하게 죄에서 해방된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법적 해방입니다. 법적. 세상의 형사법도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 치르면 끝이 일사부재입니다. 한번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나 죄가 다 치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다 해결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왜 불행하게 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의식 때문에. 죄 의식이 있으니까 늘 어둡잖아요. 어? 죄 의식이 깜짝깜짝 놀래. 뭘 그렇게 놀랍니까? 경찰만 보면 놀랍니까? 이 신호 위반 했다고? 운전하다 보면 딱 경찰 앞에 있으면 좀 약간 쫄리지요. 잘못 뭐 위반한 것도 아닌데 경찰서가 있으면 약간 쫄려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어느 전과자가 말이요 수배자가 저 신문에 났잖아요. 저 기장 부산에 그럼 기장 저 구석에 있습니다. 기장인데
거기서 이제 도망가서 거기 있었는데 이 경찰들이 말이요 음주운전 뭐 조사한다고 했는지 쭉 차들 온 차들 다 조사하는데 쫙 뒤에서 저 뒤에 보니까 막 경찰이 써가지고 조사를 하거든. 그 지푸레 놀래갖고 도망가다가 저 도망가다 잡힌 게 이 수배자라 이게. 그냥 가만 오면 될 긴데 바보들 지금까지. 그냥 와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신문에서. 근데 도망가는 거 보고 잡았더니 수배자라. 지푸레 놀래가지고 사단은 그런 장난을 영적으로 치게 합니다. 여러분 다 해방된 자한테 계속 눌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겁주고 비유식 시고 열등어식 시고 넣어가지고 실패의식을 만들어가지고 원죄를 비롯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완전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나 자유 우리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이렇게 죄사함의 축복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 없는데 뭐. 그래서 이걸 뭐라느냐 한마디로 복음이란다. 복음. 심판받을 필요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주어진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을 24시 누리면서 완전 자유하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절대 복음 인생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 사무신 축복입니다. 8절로 10절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 곧 제사함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느냐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다 하나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자유해방 다 치유받고 전부 해방된 자 하나다 하나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다 모여서 머리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모든 만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었어요. 원래 통일되어 있었는데 그때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이래가지고 이 질서가 깨어지는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원래 상태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어요. 재통일되게 하는 이것을 다름을 표현하면 이삼칠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재통일입니다. 이삼칠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우리가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이 안테나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이 뭐야? 만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구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복음의 깃발을 들여야 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듯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헤븐의 브레싱이 뭐냐? 바로 기업. 기업 삼으신 것이다. 기업 삼으신 축복. 자,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 기업을 말할 생각이 떠오를 텐데, 근데 본문의 기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업이란 말은요, 재산 소유 상속, 재산 소유 상속을 의미가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자식이 누구냐? 내가 낳았던 내 거 아니에요. 생명주의 거예요. 아멘. 생명 주님의 것인데 내가 낳았지만 그 누구냐, 누구 것이냐? 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부모님,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준 기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뭐예요? 부모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자녀예요, 자녀. 그렇잖아요? 자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 나라고. 그만큼 여러분 자신은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비록 돈 없어서, 비록 세상적으로 실패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환경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인생은요, 착각의 연속이란 그런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꼬마들은 울고 때를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실현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경험인 줄 안다. 연애하는 연인들은 결혼만 하면 세상이 다 얻고 깨가 솟아낼 줄 알고, 아가씨들은 자기는 절대 아줌마 안 될 줄 알고, 고등학생들은 졸다가 문득 선생님 봤는데 앞 사람 때문에 선생님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 안 보인 줄 알고, 대학생들은 자기가 철든 줄 안다. 육군 병장들은 자기가 세상에 제일 높은 줄 알고, 엄마들은 내 아이가 천재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성적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남자들은 여자가 웃으면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오면 관심 있는 줄 따라 오는 줄로 안다. 부모들은 자식이 나이 들면 누구나 효도할 줄 알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여기에 속지 않는 줄로 착각한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착각은 자유.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착각은요, 제일 평생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 존재다. 이거 착각하세요. 남이 뭘 하든지 나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다. 오늘부터 그걸 해보세요. 치유됩니다. 능력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 가치 있는 존재다. 나 비록 말단 직원이지만은, 내 비록 세상적으로 큰 능력 없는 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여러분 착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존재다. 우리 행복하다니까요. 너무 생각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장소가 없어. 너무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 자기 것이 너무 많아. 말씀이 들어갈 데 없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제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다 저기를 보면요, 책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은 이 말씀 들어갈 자리가 거의 별로 없어요. 책 읽지 마라 그 말입니까? 바울이 책 안 읽었어요. 박사가 몇 개인데. 그 서론 가지고 본론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본론 따로 있는데. 아멘. 하나님 말씀 본질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늘 옆에 사람처럼 반응 그걸 보지 말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지 그런 기준 살아.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라니까요. 뭐 민족 운동한다는 목사 하나가 뭐 다 너무 요즘 뭐 힘이 다 빠져 누구 말 안 할게. 힘이 다 빠져 있었는데 근데 권사님이 꿈에 아이고 이 수술을 하다가 뭐 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데 아파, 수술하고 너무 아파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목사 이름 부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선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을 담임 목사에 전달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말해가지고 그 뭐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아니 목사가 말씀에 힘을 얻어야지 어느 권사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그걸 들은 거 가지고 전달해 줬다고 힘이 나가 500만 원을 전달해 줬대. 그 목사가 그 권사에게 고맙다고 수술비 치료하고 나서 돈 들 거니까 수술비를 자 500만 원 줬대. 이게 동영상으로 다 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목사가 말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디 가고 어느 권사가 꿈꾼지 환상 봤는지 그거가 말 한마디 힘을 얻었다 500만 원 전달했다. 주여. 사람이 500만원을 줬다. 누가 위로해 줬다. 힘되지요. 물론 힘되기 또 위로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근본은 아닙니다. 그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람의 말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다 속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는 잘 보이면 돼요. 물론 사람들을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이 속에 이 의미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자녀는 상속받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을 이을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유전성계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천사는 그냥 심부름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받은 상속자라니까, 자녀라니까요. 그만큼 여러분의 신분과 것이 놀라운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 놀라운 헤븐리 블레싱을 삶 속에 실제적으로 24시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성자 예수님 우리 주신 헤븐의 블레싱이 뭐냐? 죄사함의 축복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축복입니다. 또 기억하세요. 죄사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기업으로. 그런데 이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영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사함의 축복의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했다. 우리 스스로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핵심이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이 바로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 이 본당을 위하여, 이 문화센터를 위하여, 이 건축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분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맞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가장 향기로운 선물이다. 자, 정리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내게 최고로 주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선물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제물, 이 영적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 이삼틀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헤븐리 블레싱 두 번째 시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 죄사함의 완전 자유함, 영생의 감격, 하나님의 기업된 이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